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전 시간에 트레몰로 하모니카 반응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피아노 건반과 하모니카의 음역을 통해서 반응 관계에 대한 하모니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피아노 건반과 하모니카 조성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알다시피 피아노 건반 그림이고, 바로 아래는 하모니카 조성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요, 피아노 건반의 기준을 알아야지만 하모니카의 조성과 음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모니카 국제 표준 기준이 24홀, 22홀, 21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피아노 건반의 수는 총몇 건반이 기준일까요? 정답은 88개입니다. 즉, 88 건반이라고 합니다. 자, 88 건반은 제일 첫 번째 건반이 27.5Hz고요. 제일 고음 음은, 즉, 88번째의 음은요, 4186Hz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한과 최대한의 이 소리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음을 88개의 건반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90개가 넘는 피아노 건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란츠 리스트의 12개의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는 그 곡이 있는데요. 그 곡에는 이 90개의 건반이 필요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88건반이 더 추가가 되는 어떤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피아노 건반은 88개의 건반입니다. 자, 이제 악보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보시면 밑에,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제가 CDEFGABC 이렇게 적어 놨죠. 하지만 보시면 첫 번째 C에서 4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을 보시면 C를 적혀 있고 5라고 적혀 있습니다. 4와 5.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네 번째 옥타브.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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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옥타브에 해당되는 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른쪽 부분 C의 다섯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왼쪽을 기준으로 다섯 옥타브의 위치에 놓여 있는 도, 즉 C 표시가 다섯 번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1월 하모니카 8번 홀 기준 도 맞죠? 그 도는 원래는 다섯 번째 옥타브에 해당되는 이 도와 같습니다. 원음 자체가. 하지만 네 번째,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번째 옥타브 C. 저의 교본을 비롯해서 국내 하모니카 이 교본들을 보시면요, 기준 도를요 거의 다88 건반에 네 번째 옥타브에 해당되는 C에다가 전부 다 기준을 표기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봐주십시오. A라 되어 있고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라죠, 라. 라의 4.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번째 옥타브에 해당되는 라를 지금 A하고 4라고 적혀 있습니다. A4라고 적혀 있죠. 이 음역이 주파수로 봤을 때는 제일 기본이 되는 음역입니다. 자, 주파수가 440으로 되어 있죠. 1초 동안 파동, 즉 떨리는 이 횟수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러 가면 처음에
오보에가 나올 겁니다. 오보에가 튜닝을 해줍니다. 처음에 그 오보에의 주파수가 440입니다. 그 440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악기들이 그 주파수를 기준으로 자기 악기에 튜닝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하모니카는 제일 낮은 키가 E 키입니다. E 키. 그리고 제일 높은 키가 D 샵입니다. D 샵. 그래서 이렇게 높은 D나 D 샵은 특수 키. 한 옥타브를 낮춘 로우 D 샵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음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반음 관계. 우리가 하모니카를 C키를 잡으면 C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네, C샵이 되죠. 나름 이 차트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F키를 가지고 반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모니카를 더 추가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반음 관계인 F샵. 만약에 G샵을 만약에 가지고 반음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키가 필요하죠? A키. 그렇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B키를 가지고, AB 할때 B키를 가지고 하모니카를 반음을 같이 연주하려고 한다. 어떤 키요? C키죠.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D샵의 반음은 뭐죠? 그렇죠. E죠. 그런데 하모니카 음역으로 봤을 때는 D샵은 제일 높은 데 해당되고, E는 어떻게 되죠? 제일 낮은 키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론상은 맞지만요, 하모니카의 음역이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만약 D샵과 E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D샵과 E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 로우 D샵, 그리고 E키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러 번 듣고 반복하시면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C와 C샵, D와 D샵, 뭐 F, G샵, A샵 이런 의미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F샵을 가졌다. F샵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파샵하고 똑같죠. 우리가 피라고 얘기하죠. 파샵, 즉 파샵이 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파샵이 도가 되는 하모니카. 그 다음에 뭐 A샵, A샵이라는 뜻은 뭡니까? 라의 샵이죠. 자, 라의 샵이 도가 되는 하모니카다. 그 다음에 G는 뭐죠? 소리죠. 소리 도가 되는 하모니카다 라는 E, 그렇죠? E가 도가 되는 하모니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와 C샵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하시면요 결국은 하모니카 이런 조성에 맞는 하모니카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곡에 맞는 하모니카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가수가 부른 곡들은요, F나 F샵, G, 이런 영역에 해당됩니다. 고음 가수가 불렀던 연주들은, 뭐, A마이너, A샵마이너, 또는 뭐, B, 뭐, C, 이렇게 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은, 하모니카 선택 방법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모니카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하모니카를 이제 조금 부르신 분들이, 다음에는 어떤 하모니카를 좀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다음 편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